안녕하세요. 인투코리아 다렉스 렌즈 안국환입니다. 지금부터 주문에 관련돼서 특히 이 RX 온라인 주문에 관련돼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게 있는데 아마 처음에 이 다렉스 렌즈를 취급하시게 되면 번거로우시고 귀찮으시니까 그냥 전화로 주시는데 오히려 이 온라인 주문이 사실은 상당히 편하네요. 왜냐면 온라인 주문대로만 이렇게 그 칸칸칸 채워 나가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또한 저희가 2019년도 내년부터 이 후가공 및 멀티 코팅을 한국에서 옵션으로 진행해서 소비자 가격은 약 29만 원으로 책정하고 딜리버리는 약 3일에서 5일로 세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만 조금 잘 저희가 잘 안착시키면 소비자분들에게도 그렇고 뭐 굉장히 좀 빨리 렌즈를 빨리 받아보실 수도 있고 어떤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좀 편안하지 않을까. 특히 국내 렌즈 이 편광렌즈 관련해서 아마 20만 원 초반 중반 판매되고 있는데요. 아마 뭐 20만 원 후반이면 많은 소비자분들이 타렉스 렌즈를 편안하게 구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뭐 일본 생산, 일본 후가공 제품들에 대해서는 뭐 그대로 뭐 가격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될 거고요. 다만 이제 좀 빨리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뭐 가격적인 메리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더 만족하리라 생각되고, 이제 주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인트코리아라는 홈페이지를 치고 들어가게 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나와요.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죄송해요. 안경원에 저희가 그 공급해드리는 원장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아이디가 들어가고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모르시면 저희 사무실로 좀 알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이런 코너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물론 뭐 저희는 관리자 페이지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는 안경원의 어떤 샵은 저희 프로 샵들은 요 아마 이 주문만 있을 겁니다. 요 주문에 등록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뭐 이런 사항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장 검색 눌러 주시고 매장명 클릭해 주시고 서산 아이비스 눌러주시면 서산 치면 아이비스 안경원 넣으시고 지역명 아유 죄송해요 서산 눌러주시고 RX 플라노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안 보일까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RX 플라노 RX입니다. 예를 들어 컬러 선택이 지금 모아이 브라운으로 하겠다 그러면 모아이 브라운 클릭해 주시면 되고 네, 좀잘 보이시나요? 밀러 색상 넌 소재 예, 소재는 CR과 카츠와 1.60이 있는데요. 각각의 CR에 이 가로치는 건 뭐냐면 코팅 옵션이에요. 넌으로 할 거냐, 하드멀티로 할 거냐, 하드멀티 싱글. 예, 싱글은 내면 멀티. 그리고 밀러를 할 거냐. 예, 1.60에 네, 하드멀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뭐 기본 1.60은 75 기본이고요. 뭐 71로도 뭐 줄일 수도 있고 75로
자, 요거는 뭐냐? 요거는 평면 커브일 때, 무도수일 때 하는 거니까요.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도수가 들어가는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수가 들어가게 되면, 네, 단초점 구면, 비구면, 누진. 저희는 다 프리폼 내면, 네, 내면 방식입니다. 내면 누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단초점 구면으로 진행할 거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 저희 비구면은, 모든 비구면은 저희는 내면 방식입니다. 일단 단초점 구면으로 진행하고, 자, 도수는 마이너스 1.00, 네, 난시 마이너스 0.75, 네, 축 90축, 네, 프리즘 처방 없고, 펜심 없고, 누진이 아니기 때문에 에디션도 없고요. 왼쪽 마이너스 075에 075, 네, 난시 마이너스 100, 네, 자, 축은 85축. 네, 조금 제가 이제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예, 카메라를 잡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예, 불편합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흔들리고. 펜심 없고, 프리즘 처방 없고, 에디션 없습니다. 자, 주문 수량 한 조. 뭐 기타, 뭐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 뭐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등록을 눌러주시면, 예, 예, 등록되었습니다라는 것이 나와줄 거예요. 그럼 저희 사무실에서 확인을 하고, 서산 아이비스 환경 확인을 하고, 예, 여기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뭐 기본적인 도수, 거래처 확인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저희는 출력을 누르게 돼요. 자, 출력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자, 출력을 누르게 되면 조금 이상한, 컴퓨터에서 입력한 폼이 아닌 무언가 좀 다른 폼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조금 이상한, 네, 폼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저희 일본으로 보내는 폼이에요. 이 폼은 뭐냐, 여기에 보이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좀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요거는 뭐냐면 슬라이스 커팅이라고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말하는 아마도 매치가공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슬라이스 커팅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플러스 누진일 때 도수의 이 렌즈 두께를 얇게 하는 그 가공 방법인데요. 요거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프린트를 누르면 이런 폼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쪽에 보시면 팩스 번호가 있습니다. 822-02-2647-5377. 이쪽으로 팩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PD 오른쪽 왼쪽 해주시고, 데모렌즈면 데모렌즈를 요 위에 오른쪽에 있는 데모렌즈를 따다 그려주시고, 여기 데모렌즈 체크해주시고, 저희 쪽으로 팩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는 요걸 가지고 일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슬라이스 커팅.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그냥 싱글은 아까 입력한 곡 정보로만으로 저희가, 예, 주문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면 주문이 잘 들어갔다고 저희가 다시 확인을 눌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